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무소음 선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맑게 흘려 퍼지는 무소음 선풍기입니다. 저렴이 무소음 선풍기로 올해 4월 출시 신제품이고 디자인 기하학적이며 탁상용으로 좋습니다. 4위는 아이리스 저소음 서큘레이터입니다. 저소음 서큘레이터로 회전 반경 상당히 넓고 공기순환용으로 좋고 3단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합니다. 3위는 한일 프리미엄 무소음 선풍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무소음 선풍기로 12단계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하고 리모컨 작동 가능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2위는 시프이컴 구현 무소음 선풍기입니다. 1년 무상 AS 제공하는 제품으로 리모컨 조작 가능하고 구엽으로 바람 부드러우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1위는 신일 BLDC 무소음 선풍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무소음 선풍기로 내구성 우수하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